별빛 내린천에도 낙성대 공원에도 가을이 짙게 물들었네요. 가을 되니까 구경도 가고 싶고 축제도 즐기고 싶은데 올해 의미 있는 가을 축제가 없을까요? 허허, 이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올해 2021 관악 강감찬 축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둘다 열린다네. 와, 정말요? 작년에 열리지 못해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신귀주대첩이라는 컨셉으로 돌아오셨군요. 자, 그럼 다들 기대하시게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 장군님, 이번에 축제가 10월 18일부터 시작된다고요. 이번 축제는 관악구 21개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합창회 개막식으로 시작됩니다. 또 관악구의 도림천, 별빛 내린천에서는요, 장군님의 기마상 점등식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어허,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구만. 아니, 안국사에서 별빛 내린천까지는 너무 먼 거리 아닌가? 개막식 공연도 보고 싶고, 점등식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국사와 별빛내린천 모두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이니까요. 현장에서도 즐겨도 좋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이모저모 맛보기를 좀 살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럼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관악구는 청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 작가들과 우리 구 대표 예술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관악 인원예술제를 여는데요. 젊은 청년 작가들이 펼치는 사진 전시, 시화전, 미술전으로 장군님도 젊은 에너지를 뿜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강감찬과 함께합니다. 강감찬 골든벨 얼쑤. 장군님, 어떤 문제길래 얼쑤까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자, 여러분들도 정답을 들려주세요. 당연히 고려 정종과 현종 시대의 명장으로 불리셨잖아요. 옳거니 정답이구나. 자,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익주 교수의 강연과 강감찬 골든벨에 참여하셔서 실력 점검까지 해보세요. 저 별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좋을 텐데. 이번에는 야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네. 별 관측 프로그램인 낙성대 야별회. 별별 소원을 말해봐. 별빛 쉼터 포토존. 우와, 저녁까지 별빛 가득하겠어요. 이 외에도 별빛 내린천에서는 쓰담쓰담 플로깅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관악구의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 별빛 버스킹 쥐랠리 유튜브 공연, 관악구 곳곳에 숨어있는 강감찬을 찾아서 SNS에 올리는 강감찬을 찾아라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다니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관악 강감찬 축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게. 자, 2021 관악 강감찬 축제 신귀주대첩 오마주. 많은 관심과 사랑, 오마주. 오마주.